여러분, 네, 저기 뒤에 배치되어 있는 상품들은 편히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 시작할까요? 냄새 대박. 너의 마음을 녹이겠어. 나는 초콜릿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만드는 건 처음이야. 그 탄산 음료랑 그 안에 젤리 넣어서 얼리면 맛있어요. 역시 요즘 세대. 저는 아직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그때 쿠키 만들기도 그렇고 초콜릿도 그렇고 여기서 처음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요. 뉴진스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초콜릿 좋아해요? 젤리 좋아해요? 젤리 좋아해요. 초콜릿이죠. 근데 나 초콜릿 꼭 차갑게 딱딱하게 먹는 게 좋아요. 디저트로? No, not dessert. I like dessert. 와. 이 친구도 넣어주면 안 돼요? 이거요? 네. 이 친구들? 좋아요. 다들 초콜릿 하면 뭐가 생각나? 저 추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럼 뭐죠? 추억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나쁜 기억이에요. 어? 아, 나쁜 초콜릿? Bad memory. 맞아요. 약간 어릴 때는 초콜릿을 받으면 그걸 엄청 소중해하고 약간 그걸 계속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초콜릿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너무 아끼고 싶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와, 와, 와. 초콜릿이 옷에 묻었나요? 아니죠. 주머니에서 녹아버려가지고 많은 오해를 아. 당해봤죠. 근데 저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아주 사랑합니다. 맛있게 왜 이래요? 초콜릿 맞아요. 그리고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아, 영화를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 나도 아, 좋아해. 그게 무섭잖아. 그 초콜릿 호수에 빠져. 아 맞아요. 근데 아, 어릴 땐 무서웠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서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는. 와 여러분 저는 다 녹아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나도 곧 담을 담가. 저는 되게 빠르시네요. 저는 언니 더 늘래요, 다니 언니? 나 다 늘래. 나는 초콜릿 부자다. 모다니 언니 is 초콜릿 부자. Oh, I can't wait to decorate. Yeah, me too. 저 프레츠 무조건 쓸 겁니다. 네, 저 프레츠 안 써요. 혜린이 프레츠의 맛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츠를 얼마나 제가 저의 초콜릿을 하나 전해줄게요. 네. 저는 이제 데코를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꾸미고 저 이틀도 써야겠어요. 와! 이게 제일 신나는 파트인 것 같아. 데코하는 게. 어? 마시멜로. 얍. 그리고 오! 견과류도 있다! 견과류. 어 잠깐만! 이것도 있어! 아니다. 이거. 견과류. 그리고 레터링. 우! 어? 뭐야? 뭐야? 흘리고 있었어. 헐! 어떻게? 도와줄게요. 나의 계획이 망했다. 아니에요, 안 망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저 방금 제가 예, 그 데코 하려고 핀셋으로 예, 스프링글 잡고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그거 넣어버렸어요, 한 개. 어, 괜찮아요. 쿠키 만들 때도 그러시지 않았나요? 아, 그랬어요? 아, 맞네요.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오케이, 전 이제 담아볼게요. 어, 안 탔겠지? 생각보다 깔끔하게 하기 어렵네. 그니까요. 쉽진 않아요. 약간 마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마술? 열심히 찾고 네. 있어요. 바닛을 초콜릿에 보이게, 위에 보이게 하려고 해요. 계획해요. 블룹블룹블룹. 여기 봐요. NJ. 어, 안 돼! 잠깐만. 하고 하트. 하고 여기 안에 또 하트.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있는 사람 있나? 아이 말한 사람 누구? 저요. 여기. Love you. 버니즈에게 듣고 싶은 단어가 있다는. 너희는 있어? 나 있어. 뉴진스. 뉴진스 최고. 아. 기분 좋지 않을까? 뉴진스 anyway. 최고. 아, 저 있어요. 뭐예요? 있어? 행복한 존재. 오. 하하. 오호. 저 자랑스러워하는. 애인이. 내 비타민들. 그 버니즈 한 분 한 분의 비타민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 오. 좋네요. 인정. 그 딱 다섯 글자만이지? 네. 어렵네? 어렵네? 생각보다 어렵네. 어려워요. 음악이 좋다. 오. 좋네요. That was good. Yeah, that was so good. 나도 듣고 싶다, 그 말. Hey, it's my 말. It's my 말. 죄송. 늘 함께라면. 함께라면 뭐예요? 함께라면. 늘 함께라면 하트. That's cute.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콜릿도 만들어보고 쿠키도 만들어봤잖아요. 근데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어떤 요리로 아니면 오. 요리도 아니어도 돼요. 뭔가 오. 게임도 좋고 그런 걸로 버니즈와 함께 재밌겠다. 그러니까 버니즈와 함께하는 베이킹 타임. 베이킹 타임. 이거 베이킹 타임. 베이킹 타임. 베이킹 타임.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아. 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언니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건가? 다인 이미 갔어. 진지하게 고민해볼까? 다인 언니 거 진짜 귀엽겠다. 귀여워. 저 망한 것 같아요, 언니. 왜요? 저 데코를 안 하고 구웠어요. 에이, 괜찮아요. 위에, 여기 이쪽에다가 데코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눈에 하트 스프링클을 제가 잘 넣어볼게요. 하나. 오 마이 갓. 벌써 귀여워. 와, 나 너무 마음에 든다. 어쩌면 내가 오늘의 베스트.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아, 자꾸 어쩌면 제가? 어쩌면 내가? 어쩌면 제가? 어쩌면 제가? 모두 그냥 모두 합시다. 모두. 우리 모두. 오케이, guys, 10. 어, 그건 뚝, 뚝, 9. 큰일 났다. 뚝, 8. 뚝, 뚝, 7. 뚝, 뚝, 6. I need spatula. 5. 5. 4. 5. 3. 2. 내가 나중에 1. 빠람빠람. 이것들은 실패.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핸드 탭. 자, 손대. 엽서인가봐. 그런가? 어, 엽서 맞는 것 같아요. 박스 데코레이팅. 박스 꾸미는 것도 귀엽겠다. 그니까요. 편지. 이게 그 초콜릿이 네. 버니즈 분들한테 드리는 약간 버니즈 분들을 위한 내용을 적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되게 반짝반짝하게. 반짝반짝? 상자도 반짝반짝하게 오~ 할 거예요. 저는 아까 비타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 그 먹는 설명서 같은 것처럼 쓰고 싶어요. 하루 좋다. 권장량
뭐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아, 다섯 개. 하루에 하나를 먹기. 귀여워. 나는 초콜릿 상자인지 모르겠군요. 딱 열었는데 초콜릿인 거야. 너무 설레겠다. 오, 어떻게 하면 초콜릿 상자 같지 않지? 양말 그려. 양말. 한이는? 나? 잘 모르겠네. 하면서 찾아보겠다. 예. 오케이. 저는 아이디어. 그림으로 잔뜩 채우고 싶어요. 좋다. 저는 그 이거 편지는 되게 귀엽게 꾸밀 거고 상자는 그 저도 뭔가 초콜릿 상자처럼 안 하고 싶어서 이게 창문인 것처럼 해서 바깥 풍경을 그리고 싶어요. 와, 나 짧게 그 생각을 했긴 했는데. 그래요? 이것도 뭐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시작해볼까? 좋아요. 시작해봅시다. Okay, let's go. Go. Let's go. 갈색 있는 사람. 갈색 여기. 아. 오케이. 언제부터 꾸며야겠다.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냥 귀엽게 꾸며야겠다. 저 약간 토끼들 많이 그려야겠어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 이거 빌릴게요. 네. 고마워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창문이고 창문 그 너머로 보여지는 그 따뜻한 연말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내 꾸미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되게 자주 합니다. 뭐 해야 되지? 뭐 하셨는데? 어머, 왜 예쁘다 그것만 해도. 끝. 와. 또 이게 끝난 점에 말해줘. 괜찮아요. 그쵸? 오케이, 넌 초록색. 네. 빨간색 해리였지. 예뻐. 새끼 발자국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려보고 있어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노트북 같은데. 와우. 뒤에 있어요. 오호. 아, 이거 오호. 예술 작품 같은데? 와. 와, 네. How do you make it matte? 와, 너무 예쁘다. 대박. 진짜 이거 진짜 예쁘다. 예술 작품 같은데요? 오. 와, 이거 귀여워. How many bears are here? 귀여워. 와, 이거 무거워. 제가 만든 친구 대박이죠? 짜잔. 너무 예쁘죠? 제일 중요한 거 아니지, 포장이. 네. 그쵸? 약간 이 디테일을 살려서 포장. 오케이. Okay. I have an idea. 딱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해야겠어. 나도. 어, 상자가 다 다르네? 그러게. 어? 우와, 틀이 있어요, 저는. 언니 거는 작은 초콜릿들이어서. 맞네. 귀엽겠다. 이 친구를 여기도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디로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파트를 보이게 넣어줄게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넣어야겠다.
이렇게 넣고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다 여기 Hello bunnies, I love you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이게 넣어줄래요. 핸드폰 같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짜잔. 프레츠 마시멜로. 트럼프가 예쁘게 나왔어. 제가 데코를 엄청 귀엽게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귀엽게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초콜릿들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프레츠도 넣고 그리고 견과류도 있고 하트 비즈도 있고 마블링도 있어요. 기대돼. 빨리 전해주고 싶어. 곰돌이 파티요. 진짜 곰돌이 파티예요. Sleepover party. There's like 1, 2, 3, 4, 5, 6, 7, 8, 10, 예 만들었어요. 11 마리의 곰돌이가 있어요. 이건 포인트니까 위에. 완벽한 포장이다, 그쵸? 해서 딱 닫아주기. Perfect. 귀엽다. 여백애미. Okay. 외국에도 있을까 여백이가? And then 열고 여기 이벤트 있어요. Emergency kit. 뉴진스를 많이 응원해서 당이 많이 떨어지거나 뉴진스 사랑을 느껴보고 싶을 때 꼭 드세요. Must eat. 일단. 네, 다 맛있어요. 영상 편지도 써볼까? 좋아요. 좋아요. Dear bunnies. Dear bunnies. 갑자기 촉촉해지는 감성. 맞아. 안녕 버니즈. 오로지 버니즈만을 위한 sweet and cute 초콜릿 세트를 직접 만들었어. Have a nice day and chocolate. 안녕. 저희들 무대를 할 때 엄청 에너지 넘치시게 응원을 해주셔서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저희가. 왜냐면 무대에 비해서 저희 이렇게 힘을 받고 하니까 반대로 저희 무대하는 모습을 보시면 힘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응원해주고 싶지 않을까 싶어서 당이 떨어질 때 이렇게 이런 달콤한 에너지 넘치는 초콜릿이나 아니면 저희 무대를 보는 것도 힘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유진스 비타민. 진심을 담아서 글을 좀 많이 적은 편지를 적어서 약간 뒤에 약간 많이 번졌는데 그래도 이것도 마음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읽어봐요. Hello bunnies. 지치거나 힘들 때 너에게 에너지와 힘을 주고 싶어.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버니즈 안녕. 하루를 버니즈 덕분에 늘 행복하게 보냈던 것처럼 이 초콜릿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버니즈가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와! 이야, 귀여워. 귀여워. 잘했다. 너무 귀여워. 이게 비타민이고요. 하루에 두 개씩 두 개? 챙겨주세요. 꼭 두 개 먹어요? 두 개. 조금 에너지 덜 필요한다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저는 약간 사랑 고백으로 버니즈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으니까 버니즈가 이거를 먹으면서 NJ와 사랑에 빠질 거예요. 이미 빠져있는 버니즈가 먹으면 여기서는 I wrote Will you be my Valentine? 와우. Flirting. 그리고 and then I wrote Fall for NJ and be together forever. I have a sweet tooth for you. Bunnies, I love you. 귀여워! 버니즈,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무대에서 보는 버니즈들은 얼마나 반짝이는지 긍정적이고 위로가 되고 좋은 존재가 항상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라고 적었습니다. 너무 귀엽다. 잘 썼다. 그러니까. 다들 초콜릿 잘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 뿌듯해요. 진짜 뿌듯해요. 빨리 전해주고 싶어. 빨리 드리고 싶다. Will you be my Valentine? Bunnies. 대답해줘요. 대답해주세요. 대답이 안 들려요. Will you be my Valentine?
you be my Valentine? 공포인데?